오늘도 영창 수학을 가르치는 강인차입니다. 우리 저희 공지사항에 3월 학평 대비해서 막 친구들 상담해준다고 글 올렸었죠. 우리 기억한 친구도 있고 뭐 진짜 막 댓글 달아준 친구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전화하기 전에 제가 먼저 3월 학평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얘기를 해드린 다음에 한번 우리 친구들과 상담하는 이런 컨텐츠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3월 학평 첫 번째 시험이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엄청 막 긴장도 많이 되고 막 댓글에도 고민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학습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 좀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학습적인 부분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제 3월 학평은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범위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청 적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요 수열의 극한만 딱 들어가고요 확통도 이제 제일 처음에 있는 경우의 수 그런 파트만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제 이 범위가 크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 보게 될 수능과는요 시험 범위도 많이 다르고 출제 경향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그 선택 과목에 막 집중을 한다거나 선택 과목 때문에 막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공통 과목에 집중해서 내가 목표를 잡아보는 거야. 우리 막 친구들 보면은 선택 과목 별로 공부 안 했으니까 그냥 시험 자체가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목표를 따로 이제 정확히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공통 과목 있을 때가 몇 개를 맞고 싶은지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에 1등급이 목표야. 그럼 여러분들 공통과목 몇 문제죠? 두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20문항 이상을 맞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1등 목표는요. 공통과목은 20문항 이상 우선 맞추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내가 예를 들어 수능에서 목표가 2등급이야. 그럼 여러분들 공통과목에서 당연히 20문항까지 당장 지금 목표를 잡을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어 18문항 혹은 17문항 정도를 목표로 잡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급 하나 낮아질 때마다 한 두 문제 정도씩 공통과목에서 빼가지고 1등급이면 20개, 2등급이면 18개, 3등급이면 몇이죠? 16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통과목을 기준으로 목표를 먼저 잡아주세요. 그리고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 사실 문제가 정말 특이하고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월 목표만 잘 보고 싶어. 그러면 지난 이제 한 3년간에 3월, 그 다음 4월 학평 기출 문제만 뽑아서 풀면요. 잘 볼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목표랑 다르죠. 그게 수능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선택 과목에서 30번까지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우선 한 27번 내지 28번까지를 완벽하게 푸는 거.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문제가 특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선택과목 27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첫 번째인 한 29번 정도를 목표로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표가 1등급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23번부터 26번까지 딱 이제 풀고요. 그 다음 27번, 그 다음 29번 이렇게까지는 우선 최대한 맞춰보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30번이랑 28번은 좀 이제 특이한 문항이 나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겠다. 아 물론 풀면 좋죠. 근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혹은 내가 만약에 목표가 한 2등급 정도야. 그럼 여러분들 23번부터 26번까지를 우선은 확실하게 맞추는 것을 3월에는 목표로 삼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를 수정해서 내가 그 목표에 맞게끔 행동하고 시험을 한번 본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시험 범위 다르니까 뭐 안 본다 뭐 이제 3월 조선 이러지 마시고 내 목표를 정확하게 내가 이루었는지를 체크하는 방향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학습적으로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공통 과목에 집중해라. 그럼 선택 과목은 우리 그 등급 목표에 따라서 내가 푸는데 뭐 30번, 28번 이런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너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우리 시험이랑 다른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냐? 우리 심리적인 부분도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게 참 그래요. 3월 학평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가 공존합니다. 첫 번째 뭐냐? 3월 점수가 수능 점수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두 번째 뭐냐? 3월이랑 수능은 완전 다르니까 신경도 쓰지 마 라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반대 얘기잖아.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취사 선택해요. 제가 3월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싶다거나 3월 못 볼 것 같아. 그러면 아 상관없지 가도 했고요. 아니면 이제 반대 경우라면 3월 점수가 보다. 그러니까 각각 이제 뭐 핑계를 찾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러지 마. 왜냐하면 당연히 3월 점수가 수능 점수 아닙니다. 3월 못 봤는데 수능 잘 보는 친구 당연히 많고요. 3월 잘 봤는데 수능 못 보는 친구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상관관계가 사실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우리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내가 몇 문제를 맞출지 어디까지 풀어볼지에 대한 목표를 정한 거잖아.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에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목표를 내가 이루었는지를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뭐지, 등급컷이 어떻고, 내 점수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달라. 어차피 이 수능이란 건 우리 친구들이 자기와의 싸움인 거야. 특히 수학은 여러분이 보다 보면 막 다른 애보다 잘 봐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매년 막 등급컷 보세요, 수능.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점을 넘기면 되는 거지, 남들보다 잘 봐야 되는 그런 개념이랑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들, 막 저런 얘기들, 그막그 당연히 듣고 있으면 막뭐 하고 싶습니다. 막 그쪽을 따라하고 싶어. 저러면 될것 같아. 이런 마음이 편해지지. 근데 그러지 마시고 목표를 정하세요. 아까 말한 대로 나의 목표를 딱 정한 다음에 내가 그거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그걸 이뤘다 그러면은 뭐 주변에서 어떻게 말하고 상관없이 난 잘한 거고, 그게 좀 부족하다 하면은 어떤 게 부족한지 체크를 해본 다음에, 이제 3월 이후에 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제가 시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막 이렇게 어떤 걸로 이제 피드백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같이 또 피드백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거지. 막 핑계 찾지 마. 보기 싫다? 이거 상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완벽하게 딱 우리 정해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볼때좀 진지하게 봐주세요. 진짜로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그 시험지 번호들을 이렇게 나 어디까지 풀 거야 마음을 먹은 다음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남았다 아니면 이제 막뭐 시간이 부족, 그러니까 정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거야. 중간에 막 보다 보면 친구들이 첫 시험이라서 막 긴장해서 막 이렇게 막 버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좀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이제 한번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 저 이제 강영찬 선생님이고요. 우리 친구가 이제 댓글 잘 남겨줘가지고 저희 같이 한번 이야기 좀 해보려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네. 네, 친구가 요거 댓글로 남겨준 건 제가 보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게 뭔지 한번 좀 간단하게 말을 해줄래요? 제가 이번에 재수생인데 작년에 공부를 성실히 하지 않아가지고 네. 수학 유독 구멍이 크니까 좀 산후에 앞서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쵸. 이게 시험이, 첫 시험이니까. 그걸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꾸 간만에 모의고사다 보니까 긴장이 돼가지고요.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이게 말한 대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별로 이렇게 안 했었으니까, 본인이 말한 듯이. 그럼 사실 긴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딱 공부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면은 엄청 긴장을 해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막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막 기대도 막 많이 하고 걱정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못 보면 어떡하지? 뭐잘 보면은 또 너무 잘 봐도 또 이상해, 갑자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어차피 산모라는 게 우리가 이제 수능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도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티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스스로 정확히 목표를 한번 정해보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목표 등급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목표 등급 뭐 이제 그냥 물어봐야겠다. 목표 등급 몇 등급입니까? 산모 목표 등급이요? 아니 아니 수능. 수능은 당연히 1. 당연히 1등급이죠. 그러면 사실 그 산모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이랑 시험 범위는 좀 많이 다른 건 알죠? 네, 일단은 조금 들어가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엄청 엄청 조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정해보는 거야. 어차피 1등급을 수능 때 받고 싶어.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시험에서는 그러면 공통 과목만 우리가 한번 목표를 정확히 정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몇 개를 맞을지를 먼저 이렇게 정해보는 거야. 지금 친구 스스로는 몇개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시험 보면요? 14시간은 이제 도전을 해봐야 할것 같고, 11번까지 이제 무난하게 풀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지금 말한 대로 목표가 1등급이니까 이렇게 정해보는 거야. 감정이 요동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 감정을 이제 잘 이렇게 잡기 위해서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놔야 돼요. 하나하나. 그럼 예를 들어 지금 그래 11번까지는 풀수 있을 것 같다고 스스로 이제 딱 생각을 할수 있잖아. 그러면은 목표를 한 지금 13번까지는 우선은 정확하게 우리가 푸는 거를 목표를 딱 잡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14, 15는 괜찮아. 그건 지금 못 풀어도. 그러니까 13번까지를 완벽하게 푼다고 이제 목표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에 그러면 21번은 어떻게 손을 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걱정돼? 배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항상 풀려고 노력은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산모가 21번을 좀 이상하게 내기는 해요. 실제로 매년 보면은 조금 특이하게 돼서. 근데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고 보러 가라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막 이렇게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상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럼 대신에 20번까지는 이제 꼭 푸는 거야.
그막 일하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되게 막 어느 날은 스트레스도 받고 어느 날은 막잘안 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나도 그래서 맨날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는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그래서 매일매일 정했나요? 오늘은 딱뭘 해야지. 오늘은 딱뭘 해야지. 다음 주엔 또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시험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13번까지는 딱 정확하게 풀어보는 걸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까지 이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은 손은 대보는 걸로. 그리고 이제 미적분은 사실 미적분은 이제 이 시험이 아까 말한 대로 시험 범위가 이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시험 스타일도 되게 이상합니다. 23번에서 26번 내지 27번까지를 정확히 푼다고 생각하면 괜찮아. 그 정도는 풀수 있지 않아, 근데? 네, 그치? 이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럼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정도까지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7번까지를 내가 무조건 맞춰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같은 거를 한번 손을 대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하는 거야. 어차피 28번, 30번은 실제 시험이랑 좀 스타일이 많이 달라가지고, 뭐 그렇게 막 엄청 걱정할 필요는 없고, 뭐 문제도 사실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혹시 다이어리 써요, 친구? 네, 좋네. 그럼 지금 이제 밥 먹고 가가지고 다이어리 피는 거야. 그리고 나의 3월 학평 목표 딱 씁니다. 13번까지는 꼭 풀어보기, 그 다음에 20번까지는 풀고, 21번은 문제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번 건드려보기.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 27번까지는 이제 꼭 풀어보기.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딱 목표를 잡아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친구가 댓글 남겨놓은 거 봤는데, 이제 막, 시험 끝나고도 막 이제 감정이 요동칠 것 같아서 걱정이다,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먼저 정해놓는 거야.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다음에 달성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할지를 목표를 한번 지금 정해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달성을 못했어. 아닌가? 뭐 우울한 것부터 할래요? 기분 좋은 것부터 할래요? 우울한 것부터요.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러면, 만약에 달성을 못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하면 될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은, 그 어떤 문제들이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총평이라든가 이렇게 평을 올려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우선 같이 봐요. 그 다음에 내가 틀린 게 어떤 건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어. 그걸 그냥 우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3월 학평은 여러분들의 수능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아, 진짜로. 이게 내가 9월 되면은 그런 말을 하지 않거든? 3월은 크게 관련이 없어. 3월이 오히려 너무 잘 보고 싶잖아? 그러면 지금 오히려 3월 학평 기출문제를 3년치를 뽑아서 풀어봐. 그러면 3월 학평 점수가 올라갈 수 있어, 사실은. 수능이랑은 다를지언정. 근데 3월을 너무 잘 보면 이제 또 다음 거를 못 보게 됐을 때좀 그럴까 봐 차라리 못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아니, 해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 왜 그런 생각? 아니, 아니야. 잘 보면 무조건 좋고, 오히려 이게 시험이라는 게 매번 이제, 그러니까 출제들이 다르잖아요. 이건 출제하는 그 기관들이. 학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제 재수생이니까 다른 시험들도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매번 시험을, 그러니까 점수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냥 내가 그때그때 시험마다 하루 전에 방금 우리 같이 한 것처럼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만 생각을 항상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점수라는 건 나중에 막 모의고사 계속 보면 알겠지만, 난이도들이 맨날 막 달라. 너의 실력은 똑같은데, 막 어떨 때는 90점 나오고, 어떨 때는 막 70점 나오고, 진짜 난리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너가 미리 정해놔야 돼. 내가 어떤 정도 번호까지, 그 다음 어떤 정도 난이도까지 문제를 풀수 있다. 그거를 스스로 확실히 확인해서 적어 놓은 다음에, 내가 만약에 점수가 낮지만,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괜찮은 거야. 내 점수가 높지만, 시험이 쉬웠던 거네? 내가 봐야 점수를 풀어야 될 것을 못 풀었어. 이러면, 마음을 침착하게 먹으시고요. 침착,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을 네가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래서 그 기준을 너가 만들어서, 그래서 사실 그 재수생이고 지금 내가 친구랑 얘기해보고 댓글 남겨준 것만 봐도 그래도 공부를 되게 뭐랄까 진지하게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죠?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고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하는지 사실 너가 제일 잘알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게 시험이 볼수록 데이터를 너가 스스로 쌓아 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처음엔 당연히 잘안 된다? 이게 너 말대로 처음 보고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보는 건데 이게 마음처럼 되겠니?
근데 그걸 계속 3월에도 하고 4월에도 하고 계속 쌓아나가면 너가 스스로 그거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그걸 조절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너가 항상 세팅을 해주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꼭, 그니까, 3평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매달 시험 보죠. 어차피 재수생 그 학원에서. 맞아요. 그것도 그러면 딱 정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끝났을 때마다 총평 같은 거 뭐 선생님도 해줄 테니까, 그 보면서, 아, 이 문제는 애초에 어려운 문제였구나. 이렇게 해서, 아, 괜찮네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괜찮네. 생각하면서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좀 이렇게 계량화, 숫자화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게. 네. 좋다. 그렇게 해야지 너가 1년까지, 그러니까 1년은 아니지만 이제 11월까지 너의 그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뭐랄까 이제 무소의 뿔? 하여튼 그 있잖아. 무소의 뿔. 단단하게 나아가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이제 딱 계획대로 해야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좀 말을 해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고. 그러면 저녁 잘 먹고 11월까지 힘내서 같이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아요. 네,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밌었습니다. 고맙네, 진짜. 그 진짜 되게 행복한 말이네. 나 항상 여기 들을 때마다 행복한데 고마워요. 안녕. 네, 안녕. 다음에 또 네,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 안녕하세요. 제 고민 한 번만 다시 얘기해봐 줄 수 있을까요? 아, 저 애가 이제 고3 현역인데요. 네네. 제가 뭔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사교육을 일찍 받기도 했고. 아, 엄청 많이 받았구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구나. 네,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뭐, 어릴 때는 제가 저도 제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성적이 계속 좋았어요. 아 진짜로 근데, 잘했네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가 성적이 좋기는 한데 저는 제 스스로 뭔가 계속 불안한 그런 게 있는 건가? 네, 불안하고 왜냐면은 제가 저 스스로 봤을 때 그래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잖아요. 학교 친구들이라던가 학원 친구들이라던가. 그쵸, 그쵸. 근데 비교해봤을 때 그리고 제가 그 영재 학교 입시도 했었거든요. 아예 중학교 때? 아, 네네네. 네. 근데 뭔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 공부도 물론 그렇긴 했었는데 뭔가 의지라던가 내가 이 학교를 아 의지 문제? 뭔가 다른 친구들보다 별로 간절한 것 같지도 않고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그래서 뭔가 다른 친구들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목숨 걸고 막 하는 느낌인데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다. 고등학교에 와서도 이제 뭐 중간 기말 그리고 모의고사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뭔가 계속 성적이 좋았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점점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해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죠. 무슨 느낌인지. 그러니까 고2랑 고3은 확실히 다르니까 이제 3월 모의고사도 얼마 안 남았고 네네. 그래서 뭔가 이런 쓰레기 같다고 해야 되나? 아, 이런 마인드를 어떻게 뜯어가, 이런 나의 네. 이 사고 체계, 나의 이제 인생의 방식, 이걸 네.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가. 이것이 이제 고민이군요. 네, 악순환에 빠져서.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 친구 같은 경우들을 뭐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사실 뭐 나도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순간이기도 하고, 사실은. 사실은 친구 말한 대로 여태까지 어떤 결과가 좋았던 거는 그건 좋은 거야. 이게 악순환이 아니고 이게 안 좋은 것보단 좋은 게 무조건 좋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르긴 한 게 여태까지는 이제 사실은 그냥 이런 그 뭐 학교 내에서의 시험 그런 뭐 이런 이제 뭐 그냥 고2 모의고사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 지금부터 보는 시험들은 조금 더그 범위가 넓어지고 경쟁하는 내용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친구도 말했지만 그 무게감이 조금 훨씬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물어보면 잘 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네,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을 엄청 잘 봐야지라는 것보다는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주변의 시선과 기대가 있으니까 맞아 맞아. 만약에 고3 올라와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막 공부를 성실하게 못했던 게 아, 다 늦었대가지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친구가 말한 대로 이 1년을 지나면서 뭐 한 번쯤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뭐 한 6월이나 9월쯤에 사실 3월 모평에서 그럴 확률은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3월 모평은 아마 이제 봐왔던 시험들이랑 어떻게 보면 그래도 비슷한 편이고 느낌이 근데 6, 9는 좀 다르긴 하잖아요. 사실 친구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우리 대치나 이런 주요 지역들에서 그러니까 학군지라고 보통 부르는 지역들에서 많이 발생해. 요새는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종종 막 6월, 9월에서 갑자기 막 시험을 엄청 못 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딱 두 가지로 나뉘어.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들 친구처럼 이렇게 마음에서 그냥 막 쌓아왔단 말이야. 그리고 막 이제 나 공부 별로 이렇게 해서 그치만 막 시험 잘 봤는데 근데 갑자기 시험을 막 진짜로 못 봐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공부가 하기 싫다 이런 경우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실제로.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있어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진짜로 공부를 별로 안 했고 그래서 좀 꼼꼼하게 잘 못하게 했으니까 빈틈이 분명히 생겼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그걸 지금 맞았네 수능이 아니라. 라고 해서 너가 스스로 바운스백만 할 수 있으면 돼. 사람이 한번 마음이 이렇게 꺾이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친구가 그 마음만 한번 그럴 수 있지만 난 이제 그치만 공부를 다시 할 거야. 나 원래 공부를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했으니까 덜 했던 거지 공부를 안 하고 싶거나 뭐 하기 싫은 게 아니야 라는 그 마음만 이제 유지를 해서 다시 부족한 거 채우고 스스로 부족한 걸 그래도 알잖아. 이게 이미 사실 엄청 큰 거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말하는 거 들어봤을 때 이게 자기 스스로 메타인지가 안 되면 절대 못 고치거든. 네. 넌 이미 그걸 했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감사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희도 아직 어리니까 솔직히. 그게 쉽지 않은데,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봤을 때는 잘 될 거다. 보면 될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야. 화이팅을 하라고. 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 이게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 다행이네. 그러면 저녁 잘 먹고 그런 하여튼 또 고민 있으면은 뭐 Q&A든 뭐 댓글이든 또 남겨주면은 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답변 줄 수 있으니까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간단하게 본인 고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네. 제가 사실 수학을 원래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쵸. 사실 제일 과목 중에서, 그래서 그냥 그래도 봐야 되니까 단순히 암기를 하고, 단순히 암기를 하고, 그냥 문제풀이만 계속 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반복해가지고 그냥. 근데 작년에 원래 과외를 했었는데, 근데 일단은, 학교를 다니면서 일단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 빨리 문제 풀고 거기에만 치중이 되다 보니까 그치 내신도 막 보고 이러니까 완전히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솔직히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인강 없이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쵸. 하고 있는데 뭔가 그렇게 딱 그 실전 개념을 듣고 문제를 풀면은 오히려 이게 잘 이해가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문제가 그렇게 잘 풀린 완전히 잘 풀리지 않고 이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그쵸. 어떻게 하면 맞는 방법일지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아니 사실 이게 친구 같은 경우가 워낙 사실 당연히 많기도 하고 뭐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항상 포인트들이 이런 포인트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기초 개념 같은 거 잘 열심히 공부해서 이해하고 근데 이제 수능이니까 실전 개념을 딱 이제 시작을 하잖아.
그럼 이제 말한 대로 이걸 내가 어떻게 막 적용을 하는 건지, 뭐 아니면 적용하더라도 이 문제 뭐 적용해도 다른 문제만 또 할 수 있으니까 온갖 막 걱정들과 막 이제 다양한 이제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말해주고 싶은 건, 형님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전 개념까지는 너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지식을 쌓고 있는 거야.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가 뭘 하면 되는 거냐면, 그 지식은 잘 쌓아줘.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을 풀고 문제풀이를 풀면서 그걸 내가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 우리 항상 문제 풀 때 막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왜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하고 이런 얘기들 해주잖아. 네. 너가 그 작업을 새로운 문제에서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것들과 이제 유사성도 막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차이점도 네. 찾을 거야. 네. 그 작업을 그냥 반복해주면 돼.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이런 걸 너가, 그러니까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그런 식으로 내신 막 공부도 했으면 그냥 이렇게 암기해서, 이 유형 쭉 푸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문제를 내가 그걸 해석한 다음에 아는 걸 적용해보고,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그 문제 자체를 내가 어차피 새로운 문제 나오잖아 수능에는. 그 문제를 내가 해석하는 힘을 기르는데 내가 배웠던 지식을 당연히 중간에 활용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이제 문제와 뭐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 푸는 그 과정 자체를 계속 이제 좀 나름 즐기면서 못 풀더라도 그걸 내가 시도해보고 잘 안 됐어? 그럼 내가 어느 부분을 다시 해석해야겠구나 하는 그 과정들을 스스로 좀 피드백하면서 고쳐나가면은 사실은 문제를 막 엄청 많이 막 요새는 막 문제를 진짜 너무 많이 풀어야지 잘 볼 것 같은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그렇지도 않고 딱 정말 어느 정도 양만 그렇게 해주면 너가 잘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어차피 너 그렇게 제대로 좀 공부하기로 마음 먹어서 잘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잘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 고비가 또 올 거거든. 막 문제풀이 막 엔지하고 이러면은 그 고비쯤에 또 이제 한번 뭐 내가 또 막 이제 뭐 조언을 주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할 테니까 또 그걸 한번 들어보면서 아 이렇게 내가 하는 거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고쳐 나가고 하면 돼.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막 걱정하고 이러지 말고 지금처럼만 잘하면 되니까 이렇게 끝까지만 하자. 네. 화이팅! 네. 고생하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전화하고 얘기하면서 고민을 이렇게 나눠봤는데, 사실 이게 진짜로 인생의 숫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숫자만큼 고민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뭐 다른 친구들 고민이 많을 텐데, 사실 우리 너무 이렇게 3월 학평 앞두고, 그러니까 고민만 너무 하지 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고민을 이제 뭐냐 정리하시고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딱 내 목표를 수량화해서 정해서 딱 써보세요. 그다음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피드백할지를 스스로 한번 잘 정해놓은 다음에 시험 보고 다시 그걸 딱 보고 아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3월 학평을 이제 기회로 삼아서 우리 발전의 기회로 쭉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3월 학평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영차 힘을 내서 우리 원하는 점수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끝까지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화이팅!